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경락의 개념,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경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락은 뭐다? 경맥과 락맥을 싸잡아가지고 경락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경맥하고 락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길이라고 그랬죠? 둘다 맥인데, 맥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그럼 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다니라고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경맥하고 락맥을 비교해보면, 이게 사람 다니는 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전국에 보면은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경락도 도로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맥은 고속도로가 되고요. 락맥은 국도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더 빨라요? 국도가 더 빨라요? 국도보다 고속도로가 더 빠르죠? 그렇죠? 제한속도가 있죠? 고속도로는 신호도 없고, 제한속도도 높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가는데 시간이 없어. 당연히 고속도로 타죠. 국도는 길이 좁고, 신호도 많고, 제한속도가 낮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맥은 고속도로와 같고요. 락맥은 국도와 같은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어졌어. 국도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한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야, 코로나가 끝났어요. 야, 신입생이 많이 들어왔어. 야, 행복해. 우리 드디어 이제 놀러 갈수 있어. 응? 과대표가 와가지고, 교수님, 응? 우리 신입생도 많이 들어왔는데, 응?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죠? MT 한번 가려고 하는데, 자, 이네 어디 갈 건데? 글쎄요. 강릉에 경포대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저희 수업 한 2주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뭐? 강릉 갔다 오는데 2주를 빼? 가는데 일주일. 1박 하고 오는데 일주일. 고속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MT 못 가요. 교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뭐가 어째? MT 가는데 수업을 2주를 빼? 야, 15주 수업하는데 2주를 MT 간다고 빼버리면 그러면 수업 언제 해? 이게 미쳤나? 안 돼. 이러겠죠. 만약에 고속도로만 있고 국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시속 100km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저기 우리 집이 있는데 어떻게 돼? 우리 집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차를 세워요? 죽으려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똥 싸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국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경맥은 경맥대로, 락맥은 락맥대로,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뭐 도로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고속도로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대학생일 때, 언제냐면은 91년도. 그때는 전국에 고속도로가 몇개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골목길에 비하면 많지 않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 다 붙어 있고요. 도로 번호가 있죠. 그에 비해서 전국에 있는 국도, 지방도, 골목길 이런 것들은 물론 번호 있고 이름 붙어 있는데 중복되죠. 그죠? 많이 중복되는 거 많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비하면 너무나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그래도 국도에 비하면 고속도로 몇개안 되니까 그거 다 외우고 다니겠죠. 내 직업이 운전인데. 그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국에 있는 국도, 지방도로, 골목길 다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게요? 경맥 몇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고유한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뭐, 88 이런 것처럼 다 있어요. 하지만, 경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국도, 경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락맥들은 직접 갈라져 나오는 제일 큰 락맥 15개 요거 빼고는 이름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물 같아요. 이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웁니다. 이 경하고 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무슨 글자냐면 경락 그렇죠? 경맥과 락맥이에요. 둘다 맥인데 요런 맥이 있고 요런 맥이 있어요. 그런데 경맥은 고속도로 그죠? 락맥은 뭐다? 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잔가지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요해? 경맥이 중요해요. 락맥의 기능은 네가 어느 경맥에서 갈라져 나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락맥의 기능은 좌지우지돼요. 중요한 게 뭐다? 고속도로 경맥이 중요해요. 근데 요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심 간부 이런 거예요.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던 글자냐면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같이 보입니까? 이게 그물인데
그물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죠? 자, 여기 물고기 많다고 들었어. 야, 이거 좋은 정보인데. 와보니까 진짜 물고기 많네. 그러면 자, 여기야. 물고기 뿌려. 아, 물고기를 뿌리면 안 되죠. 그물을 뿌려. 촥 뿌렸어요. 자, 우리 한 시간 뒤에 다시 온다. 알람 맞춰. 한 시간 됐어. 알람이 울렸어. 자, 가자. 가보니까 그물 속에 지금 물고기 잔뜩 들어있어요. 자, 지금이야. 땡겨. 막 땡기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10만원, 20만원 막 땡기는데 근데 어떻게 돼? 뭘 땡겨요? 이 굵은 줄만 땡기면 되죠? 요거 잔가지, 요거 예? 작은 줄, 요 날줄 요거를 시줄, 요거를 날줄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굵은 줄만 땡기면 되지 이거 예? 짜디잔 날줄 이거 하나하나 다 땡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굵은 줄만 땡기면 어떻게 돼요? 작은 줄들은 같이 딸려오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경맥이 중요해. 경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낙맥들은 골목길, 지방도 이런 것들은 뭐다? 경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락의 효능을, 경락의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낙맥이 아니고 경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경맥과 낙맥이 인체에 몇 개씩이냐면 경맥에 속하는 게 3개가 있고요. 낙맥에 속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맥에 속하는 게 3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12정경, 12개의 정경. 정경이 뭐냐면 바른 경맥이에요. 바를 정자. 그러면 바른 경맥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바르지 않은 경맥도 있겠죠. 아, 이 학생은 되게 이쁘네. 그러면 내가 이 학생한테 이 학생 되게 이쁘네라고 말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 나 얘보다 못생긴 학생, 얘보다 이쁘지 않은 학생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걔를 생각하면서 딱 얘를 보니까 어때요? 얘는 이쁘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경맥이 있는데 바른 경맥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바르지 않은 경맥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기경입니다. 기할 기자 써가지고 기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 있고요. 경맥에 속하는 게 3개가 정경. 정경이 몇 개? 12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바른 경맥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않은 경맥. 기경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뭐예요? 기할 기자. 좀 이상한데? 이거예요. 기인 열전. 누가 나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거, 좀 특별한 거,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나가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나갈게요 그러면 받아줘요?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못 나가, 그죠? 좀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이 사람 이런 것도 하네? 그래야 거기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이상한 경맥, 기이한 경맥이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정경이 또 하나의 분지를 내가지고 제1중부선, 제2중부선 있는 것처럼 12정경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제2중부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개의 경별이 있어요. 그래서 12정경, 12경별, 그 다음에 기경 8개를 뭐라고 하냐면 기경팔맥 이렇게 부릅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인체의 경락체계에서 경맥에 속하는 거 3개가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락맥에 속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락맥 중에서 제일 큰 락맥 뭐겠어요? 당연히 경맥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락맥이에요. 그렇죠? 요 락맥 중에 제일 큰 락맥 몇 개가 있냐면 토탈 15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다른 락맥들은 이 그물처럼 막 얽혀있기 때문에 원래 락맥이라고 하는 게 자기 고유한 이름 같은 거 없는데 경맥에서 바로 갈라져 나오는 요 가장 큰 낙맥 15개 요것만 뭐가 있어요? 자기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장 큰 낙맥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락 이렇게 부릅니다. 인체에 대락이 몇 개 있어요? 15개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대락에서 다시 갈라져 나오는 세컨더리 낙맥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그냥 낙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 낙맥에서 또 한번 갈라져 나오는 낙맥 이거 아주 조그마한 낙맥이겠죠.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 손락 이렇게 불러요. 손. 손이 뭐냐면 손자 손자예요. 손자. 할아버지는 한 명인데 손자는 한 20명 있어. 그러면 이거 되게 뭐 대빵인 집안이겠죠.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온 집안이 다 모여요. 그죠? 아버지, 삼촌, 고모 다 모여. 그런데 큰아버지 집에 막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큰아버지 알아서 하겠죠. 그건 그 집안 일이지요. 그죠? 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디잔, 잔가지, 피라미, 중요하지 않은 거, 저 변두리에 있는 거, 조그만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맥 중에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조그만 낙맥, 잔가지 이런 뜻이에요. 손이라고 하는 게 이 손락들이 피부부터 몸속에 있는 그 장기, 뼈 근처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손락 중에서 어떤 낙맥 피부에 떠있는 요 피부 근처에 있는 피하에 있는 낙맥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떠있다 그래가지고 부락 이렇게 부릅니다. 부락. 그 다음에 부락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모세혈관인데 피가 있네. 요런 락맥이 있어요. 그 락맥을 혈락 이렇게 부릅니다. 피혈자 써가지고 혈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락맥에 속하는 거 다섯 가지가 누구냐면 15대락, 락맥, 손락, 부락, 혈락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맥에 속하는 거 세 가지, 락맥에 속하는 거 다섯 가지 이래가지고 토탈 여덟 가지 경락체계가 인체에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내 몸을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도루망인과 동시에 통신망이 됩니다. 그게 경락의 중요한 역할이에요.